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고대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들 사이엔 우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당시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던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신은 그저 하찮은 노예의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앞에 펼쳐진 이적들 역시 자신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자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와 바론의 첫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언급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애굽은 결코 무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처럼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애굽의 요술사 사이에 똑같은 이적이 펼쳐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론의 뱀이 요술사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보고 바로는 마음이 더욱 고집스럽게 변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펼치는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긴 여정 속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 세상이 아무리 능력있고 힘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역사는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속임수를 써도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능력이 아무리 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고 능력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세와 아론 앞에서 요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내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미혹해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됨을 봅니다. 오늘 하루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